제주도가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도민들에게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UAM을 미리 경험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 기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이착륙장에서 사람을 태우고 출발한 드론. 도심과 주요 관광지 상공을 가로지르며 출발한 지 20여 분 만에 목적지인 성산에 도착합니다. 이른바 드론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체험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UAM 기체를 구현한 시뮬레이터에 탑승하면 가상현실과 360도 영상으로 UAM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UAM을 타고 가면서 봤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은 진짜 잊지 못할 광경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광용으로든 또 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든지 간에 대단히 획기적인. 이번에 마련된 체험 콘텐츠는 제주공항 이착륙장을 출발해 성산 또는 중문에 도착하는 두 가지 여정으로 이뤄졌습니다. 성산 노선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힐링 버전으로, 중문 노선은 한라산 백록담을 오르고 선녀다리 밑을 통과하는 역동적인 버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유튜브 홍보와 찾아가는 체험존 운영을 통해 UAM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UAM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기체,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도민분들의 인식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UAM이 상용화됨에 있어서 부담 없이 먼저 체험하는 버전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고, 미래 신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가운데 이번 체험존 운영이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